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릴 아이린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기소개 13강. 나는 착해.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네, 이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눈 크게 뜨시고 저와 함께 달려 보실게요. 네, 누가 나왔습니까? 네, 흥부와 놀부의 누구죠? 흥부죠. 네. 흥부가 나왔습니다. 자, 흥부가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요소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흥부가 바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주는 장면이었죠. 자, 여기서 핵심. 흥부는 착해요. 그렇죠. 착하기 때문에 제비를 치료해줬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착하다 인데요. 자, 착하다를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선량하다 라는 표현 아시죠? 네, 선량하다. 중국에서도요, 선량하다 그대로 표현을 씁니다. 이게 착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요, 선하다. 되게 선하게 생겼네 할 때의 선자가 있고요. 자, 여기 양호하다. 성적이 양호해. 뭐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럼 선, 량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善良이라고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해볼까요? 善良. 그렇죠. 다시 善良.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善良. 그럼 여러분들 흥부가 착하다 라는 표현. 그럼 흥부는 착하다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뭐뭐는 뭐뭐이다 해서 요 표현. 자, 시 기억나시죠? 개를 넣으셔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자, 흥부와 뒤에가 같아야 되죠. 근데 얘는요, 착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흥부는 착한.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흥부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 오면은 사람과 흥부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자, 얘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그러면 흥부는 착해 하려면은 여기에 흔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매우. 형용사 앞에 꾸며주는 매우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흥부 善良 혹은 흥부 很善良. 여기에는 시 올 수 없다. 네, 좀 이따 제가 짚어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흥부 很善良.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흥부 很善良.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매우 착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죠? 我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我 很善良. 그렇죠. 나 매우 착해. 다시 我很善良.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我를 빼고요. 자, 너는 너무 착한 것 같아. 你很善良. 아이린은 정말 착한 것 같아. 아이린 很善良.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이 자리에 자, 다른 뭐 나는 멋져, 나는 예뻐, 나는 뭐 재밌어 이런 식으로 다른 형용사를 넣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漂亮, 샤 이런 단어들 말고요. 자,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앞으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보실 텐데요. 와우, 섹시합니다. 네,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들 근데 조금 아쉬우시죠? 조금 더 확 벗겨버릴까요? 네, 벗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했나요? 벗겼죠? 자, 여기 보시면 선글라스를 벗겼습니다. 하하하하. 네, 어때요? 아이링 좀 재밌나요? 네, 아이링은 재밌다, 유머러스하다 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이거 한자 무시하세요. 네, 얘 무시하고요. 우리 발음만 볼까요? 요모 라고 하죠. 다시 요모. 네, 얘는요, 유머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유머랑 유머 발음 되게 비슷하죠. 요모, 재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따라 읽어볼까요? 유머.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나는 매우 착해 말고 나는 매우 어떻게 하죠? 워한요 뭐? 그렇죠. 나는 매우 재밌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럼 다시 여기 앞에 자, 워 중간에 시올수 있다 없다? 없다. 올려면은 유머들은 런이 나와줘야 한다. 그럼 여기서는 올수 있는 건 뭐가 있다? 흔히 있었다. 그래서 워흔 샬량이라고 앞이 유머라고 할수 있다까지 되셨네요. 자, 여기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여러 가지를 넣어서 연습할 텐데요. 우리 전에 배웠던 이쁘다라는 표현. 자, 워, 한, 漂亮. 나는 매우 귀여워. 워, 한, 可爱. 나는 좀 잘생긴 편이야. 워, 한, 帅.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팅 나가서 팍팍 터뜨릴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치파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짠!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복습해 보셔야겠죠? 워,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워是 유머的人. 네, 아까 우리 했던 거, 워很幽默, 워很善良 있었죠? 거기에는 是가 오지 못한다 그랬죠? 만약에 是가 오려면은요, 자, 앞에랑 뒤에랑 같아야 합니다. 워, 是善良 하면은 나는 선량한이랑 같은 존재가 아니죠. 자, 뭐뭐는 뭐뭐이다. 我是 유머러스한 사람인 거예요. 나랑 유머러스한 사람은 같은 존재죠. 자, 이래서 자, 여기에는 是가 올수 있다까지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저는요, 善良 하고 어떤 사람? 유머! 네,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정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